조금은 강해진 바람이 부는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2016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4강전 두 경기를 계속해서 이성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이 휴식 시간에 각 팀이 어떻게 보냈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선선했던 날씨가 오후 들면서 조금 무더워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선수들이 어떻게 휴식을 취했느냐가 오후 경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4강전 대진표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 아주 이색적인 것이 외국 팀과 또 대한민국 팀의 맞대결 두 경기가 모두 성사됐죠? 그렇습니다. 산토스는 셀타비고를, 신라는 BC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안착했습니다. 파나티코스는 니트라를 상대로, 그리고 충무는 화랑을 상대로 4강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경기는 산토스와 그리고 신라의 경기입니다. 브라질 특유의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산토스와 조직력의 대한민국, 확실히 재미난 승부가 예상돼요. 그렇습니다. 산토스는 8강 경기에서 셀타비고를 상대로 특유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좋은 승리를 거뒀었고, 신라는 특유의 팀 조직력을 상대로 BCC를 상대로 4대0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먼저 4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결승전에 안착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신라의 함상원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사실 지금 오전 경기 8강 경기를 치르고 이곳 4강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중간에 쉬는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어떤 휴식을 취하게 해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오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뭐 바나나도 좀 먹이고 그랬는데, 일단은 8강전은 저희가 이길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그래서 체력 소모를 최대한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로테이션으로 그 멤버 교체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체력적인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라라는 팀이 선수들을 이제 골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조직력에서 오히려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독님이 보셨을 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어떤 훈련을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기량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말씀을 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가 재능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녹여내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3-4일 동안 계속 시스템을 하고 잠깐 미니게임을 뛰고 연습을 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았고, 지금 계속 점차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선 4경기 하는 동안 28득점을 하고 무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많은 기록들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강전 상대로 브라질의 산토스를 맞이합니다. 산토스를 맞이해서 감독님이 준비하신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좀 열세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골을 안 먹고 수비를 좀 탄탄하게 한 다음 빠르게 좀 공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공격수들한테 최대한 수비 뒷공간을 좀 노려서 크로스나 코너킥을 만드는 거에 마무리를 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루트를 미드필드하고 지금 미팅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경기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완벽한 전략과 전술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독님, 오늘도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 신라의 함상원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다시 경주시민운동장입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 산토스와 팀 신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산토스 오늘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카를로스 구스타모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주앙 이나시오, 주앙 비토르, 엠마누엘, 비토르 다닐로, 아이반 실바, 안젤로, 구스타보 안젤로, 우고, 모타, 사르자니, 그리고 페드로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토스는 8강에서 셀타비고와의 경기였죠. 그때와의 경기에서 똑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대요. 그만큼 네. 산토스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라인업이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결국 똑같은 라인업의 선수들과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을 때 결국에는 앞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이 7번 안젤로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공격수로서 안젤로 선수가 8강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측면 돌파나 어떤 슈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신라가 무득점으로 현재 순항 중인데, 그 무득점 행진을 산토스의 안젤로가 깰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 연습 시간에도 거의 어김없이
없이 구스타모 감독이 열심히 선수들이 이끄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선수들이 벤치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전광판에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자막도 같이 나오는데 선수들이 한글을 읽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토스는 8강에서와의 포메이션 똑같이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엠마누엘과 주앙 빅토르 그리고 아이반 실바, 빅토르 다닐로가 포백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네. 저희가 말씀해주신 대로 안젤로가 측면 공격수로서 공격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은 여전히 지금 본인들의 팀 로고가 전광판에 드러나니까 본인들이 이야기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산토스 결국 공격 진영에 있는 사라자니, 구스타보, 안젤로 그리고 안젤로 이 세 명의 공격수들이 좋은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전 경기를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공격수에 가려서 조금 빛을 발했었는데요. 우고 선수나 모타 선수도 패싱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전방으로 찔러주는 구스타프 안젤로 선수나 안젤로에게 가는 패싱이 양질의 패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경기를 조금 더 상기해보자면 이 3번의 왼쪽 풀백 엠마누엘 실바 이 선수가 아주 또 스피드 좋고 좋은 오버래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타비고의 측면 공격을 엠마누엘 선수가 거의 다 막아내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산토스가 1-0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맞대응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팀 신라 함상원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박종현, 안태균, 한동훈, 지원혁, 장석환, 이태호, 안국진, 백지웅, 이환, 박세원 그리고 이준희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신라는 예선 경기에서 28골을 몰아치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역시 미들필드 4명 선수죠. 장석환, 이태호, 안국진, 백지웅 선수 그리고 수비 3백인 안태균, 한동훈, 지원혁 선수의 유기적인 수비력이 신라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의 문제인데 3-4-3이라는 것은 결국 이 미드필더진에서 어떠한 점유율을 가져가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가 앞서 인터뷰의 말씀처럼 함상원 감독이 수비에 좀 치중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가 신라에는 한 8명 정도의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서 산토스의 골문을 공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토스가 개인 기량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라에서는 어떻게 또 미드필더진 수비진의 협력 수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신라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발을 맞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 정점에 있는 경기가 이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기량의 산토스 그리고 팀 컬러가 확실한 신라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2016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총 11개국이 참가를 했는데요. 호주, 일본, 스페인, 태국,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 브라질, 뉴질랜드, 중국, 슬로바키아, 프랑스가 이렇게 참가를 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이곳 경주에 모여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다는 것 뭐 사실상 미니 월드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지만 월드컵을 간접 경험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국제대회에 나가면서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는 이번 대회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기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팀, 다른 국가의 동료들과 한번 경기를 해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벤치에 보면 알겠지만 각국의 대표 국기가 걸려있거든요. 왼쪽에 브라질,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브라질 국기가 걸려있고 네. 오른쪽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걸려있는데 양팀 국가를 대표하는 클럽인 만큼 두 팀이 오늘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브라질의 클럽과 한번 대결을 펼쳐본다.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어쨌든 세계 최강의 축구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유소년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개개인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과 한번 맞붙는다는 것이 저희 유소년, 한국 유소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장에 또 이제 다른 국가 선수들, 뭐 프랑스의 뭐 바르세유 팀 또 이제 태국 팀들이 막 와서 경기장을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이제 4강전이 된 만큼 4강에 올라있는 네 팀의 대결이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4강까지 올라온 만큼 두 팀 간의 그런 실력 같은 측면에서는 검증이 된 상태거든요. 네. 이 수준 높은 경기를 지켜본다는 것은 어떤 관중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장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4강전 두 번째 경기는 일본의 파나티코스와 그리고 한국의 충무의 경기인데요. 자, 한일전, 미니 한일전의 또 4강전 두 번째 경기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봐도 아주 흥미진진한 한일전이 이제 성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충무가 조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인 대표팀의 결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팀 두 팀과 브라질과 일본의 팀
뭐 아무래도 A 대표팀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팀 신라와 팀 충무를 응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들은 유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의 승패보다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나게 이번 경기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것도 오후가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말 많은 관중들이 이곳 경주시민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는데 오후가 되면서 조금은 그늘진 상태였었는데 현재 네. 조금 햇빛이 많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첨성대 모양 안에서 이제 공을 꺼내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멀리서 왔습니다. 브라질의 산토스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에 홈이죠. 위치상 어웨이지만 이번 경기 어웨이지만 사실상의 홈 대한민국 신라팀입니다. 네, 두 팀 간의 눈빛이 조금 다른 걸로 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라 선수들도 이 경기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듯한 네. 표정입니다. 이번 경기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정영성 주심 그리고 전인의 제1부심 이정우 제2부심 그리고 손종식 대기심이 함께해 주겠습니다. 심판분들께서도 아주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날이 뜨거운 만큼 선수들의 좋은 활약이 필요하겠고 지금 또 마침 양팀 주장이 들고 있는 저 이제 플래그 그만큼 A매치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선수들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아주 재미난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10번 우고 레오나르도 산토스 선수인데 헤어스타일은 벌써 거의 펠라이니급입니다. 자, 그리고 산토스를 이끄는 카를로스 구스타모 감독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정 하나로 똥돌 뭉친 산토스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팀 선수들 가운데 먼저 산토스 선수들의 모습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팀 신라를 이끕니다. 신정초등학교 함상원 감독입니다. 함상원 감독도 인터뷰 사전 인터뷰에서는 산토스를 넘으면 우승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번 산토스가 신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깰 것인가 아니면 신라가 그 기록들을 이어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토스와 그리고 신라와 산토스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의 홈이나 다름없는 느낌. 하지만 산토스의 전력은 충분히 저희가 오전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토스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중거리 슈팅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 점유율을 높여가기 때문에 네. 산토스의 그런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 신라가 뺏어오느냐 이것이 이번 경기의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개인기량이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로 한번 해본다는 것도 팀 신라 선수들 입장에서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축구는 어쨌든 간에 팀 경기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그것들을 협력 수비를 통해서 잘 이끌어내고 그리고 협력 공격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내서 골을 만들어내는 게 축구의 또 참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라가 예선전에서 계속해서 잘 이어온 분위기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토스의 경기는 산토스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저희가 오전에 중계해드리면서 1대0으로 산토스가 이긴 모습을 보여줬지만 팀 신라는 아주 대승을 거두고 이곳 4강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BCCY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면서 함상원 감독이 사전 인터뷰에서 사실은 8강 경기는 이길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만만한 모습 뒤에 이제 산토스와의 제대로 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국가 선수들의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 자녀들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관심을 갖는 학부모님들의 모습도 여지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시민운동장에서 함께하는 2016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모두 전광판에 지금의 장면이 모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저렇게 큰 전광판에 나오면 참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양팀 선수들이 4강전이다 보니까 이제 벤치에 앉은 멤버들까지 다 같이 들어가서 중요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아주 큰 추억이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소년 중에서 분명히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세계 축구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좋은 경기를 통해서 사진을 잘 찍어두고 나중에 네이마르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된다면 이때 내가 너랑 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런 농담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 선수들 가운데는 정말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혹은 올림픽에서 크게 격돌을 할지도 모르는 선수들 사이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토스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펠레를 시작해서 뭐 호비뉴 선수, 네이마르 선수 아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된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선수들 친하게 그리고 또 지냈으면 좋겠네요. 자, 산토스의 주장 2번 주앙 빅토르 코스타 선수와 그리고 신라의 주장 10번 백지웅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침 백지웅 선수는 함상원 감독 밑에서 이제 지도받고 있는데 신정초등학교 출신인데 백지웅 선수의 인터뷰 저희가 전반전 끝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다른 팀 감독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지웅 선수가 이렇게 그렇죠. 네. 백지웅 선수가 그 모습을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함성현 감독도 봐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 봅니다. 백지웅 선수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돌파력과 크로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원에서 신라 팀 신라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진영에 주장 선수가 있는 것과 미드필더 진영에 주장 선수가 있다는 점 어떻게 본다면은 어디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가의 그 배치 자체도 주장의 위치를 보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산토스의 이제 주앙 빅토르 선수가 센터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주앙 빅토르 선수가 전체적인 조율을 할 것이고 신라는 백지웅 선수가 미드필더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팀 전체적인 수비와 공수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백지웅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산토스 특유의 화이팅 넘치는 소리와 함께 양 팀 선수들이 모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본인이 오전에 입었던 유니폼과 반대로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통의 빨간색을 입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두 포지셔닝을 마쳤습니다. 저도 약간 설레는 매치네요. 그렇죠. 네. 브라질과 대한민국 그리고 산토스와 신라의 경기가 이제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팀 신라 대한민국입니다. 신라 선수들 유니폼이 정말 태극전사들의 유니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관객 속에서도 응원이 아주 한창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번에는 산토스에서 파울. 조금 먼 거리 백지웅이 먼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경기 초반에 어떤 팀이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높게 올라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환 36초 만에 실로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경기 시간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공식 집계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대회 가장 빠른 시간에 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웅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올려줬었고 그 골을 이제 헤딩슛으로 신라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어떠한 진영에서도 수비 진영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머리 거침을 통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정말 원샷 원킬이었거든요. 그렇죠. 1분도 되기 전에 지금의 점프 그리고 깔끔한 득점 이완 선수였죠? 자, 백지웅도 올려놓고 본인이 감각을 찾았어요. 이완 선수가 아주 자리를 잘 잡고 들어가서 위치 선정은 아주 좋았어요. 낙하점을 그렇죠. 제대로 찾고 오른쪽으로 방향만 틀어주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완이 오늘 저희가 또 전반전 끝나고 이완 선수도 만나볼 텐데 백지웅과 이완을 만나봤었는데 두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합작하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완 선수가 골을 넣으면 신라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함상현 감독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과연 그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산토스가 전혀 자신들이 준비한 전략을 풀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산토스로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골을 먹을 줄은 예상을 못했을 거란 예. 말이죠. 조금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득점이 나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점수는 잊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신라도 경기 초반에 조금 빠른 템포로 가다가 보면 산토스의 개인 능력들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역습 후에 실점을 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템포를 죽여가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신라에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산토스가 강하다는 것은 함상원 감독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점차 승부는 자칫 신라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 점차는 언제든지 산토스가 넣을 수 있는 골이기 때문에 신라는 더욱더 달아나는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장석환이 조금 길게 보냈습니다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 계속해서 경기 초반이지만 신라가 계속해서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공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반대로 산토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들 플레이에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실점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토스 선수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집중하면서 경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왼쪽 측면에 장석환 왼발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수비수가 걷어냈는데요. 이대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 신라의 공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백지웅의 크로스에 의해서 이완 선수의 골이 들어가면서 지금 산토스 선수들 약간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네. 신라 선수들은 더 밀어붙여서 지금 한 골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장석환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조금 더 깊게 뒤쪽으로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두 번의 코너킥이 모두 조금 길었었는데요. 함상원 감독이 말했던 부분이 이 선수들의 세트피스를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프리킥 세트피스로는 득점을 하지만 두 번의 코너킥은 조금 길었다. 조금 선수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도 좋았어! 중거리 그대로 슈팅하지만 수비수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중거리 슛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연결 높게 아크 정면 아크 안쪽까지 뛰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컷 휴고 앞쪽으로. 확실히 함상현 감독이 말한 것처럼 신라에는 미드필더와 수비 진영의 아주 유기적인 플레이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토스가 계속해서 전진 공격을 일으키려 할 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면서 공을 커트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수비수와 미드필더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선수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함상현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서 안젤로 결국 안젤로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한 번의 터치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던 산토스 이대로 공격권은 신라로 넘어갑니다. 산토스는 저 안젤로 선수가 어떻게 측면을 공략하느냐가 중요 키포인트거든요. 지금도 방금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신라 선수들이 아주 잘 마킹해줬습니다. 그렇죠. 장석환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한 번에 길게 뒤쪽까지 연결됩니다. 박세원 높게 뛰어놓고 하지만 수비수의 헤딩. 박세원이 신장이 좋다 보니까 공중볼에 대해서 장악력이 좋습니다. 왼쪽 측면 사르지니가 쫓아갑니다만 백지웅이 조금 더 빠릅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백지웅 선수가 방금 볼을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볼 트래핑 보여줬었거든요. 네. 역시 드리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을 어떻게 잘 파괴하느냐가 신라의 다득점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위치 다시 한번 이완 선수가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골이 터졌던 위치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번에 프리킥은 벽에 걸렸었는데요. 벽에 걸리는 과정에서 이제 휴고 레오나르도 산토스 선수에게 경고가 한 장 주어집니다. 자, 이제 고의성 있게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산토스 선수들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높이 손을 들고 그대로 높게 올려놓습니다. 문전 쪽으로 하나 쳤는데요. 이번에는 이나시오 키퍼의 선방. 확실히 이완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골문 앞에서 저런 크로스에 의한 헤딩 플레이가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개인기랑 결국 저런 게 산토스의 능력인데요. 안젤로 선수가 진짜 대단한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휴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 다시 한번 이 공이 튀어서 그대로 박종현이 잡아냅니다. 신라가 예선전에서 무실점 행진을 계속해서 8강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무실점의 중심에는 미드필더와 이런 수비수 안태준 선수나 한동훈 선수, 지원혁 선수의 좋은 수비력이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다시 한번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엠마누엘 실바 다시 왼쪽 측면 돌파. 돌파에 성공합니다.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산토스 선수들은 오히려 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지금은 공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신라의 파울. 지금 보시면 구스타브 사르지니 선수나 안젤로 선수 그리고 7번의 안젤로 선수까지 3명의 선수들이 저희 신라 팀의 라인과 비슷한 선상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침투를 통해서 공간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신라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안젤로 선수는 오른쪽에 혼자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젤로 선수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쪽으로 공이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오른쪽을 봅니다. 빅토르 다닐로. 빅토르 다닐로 올리는 과정에서 몸으로 막아냈던 이환. 하지만 이 신라 선수들 함상현 감독의 말처럼 산토스의 맞춤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제대로 약속된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는 신라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높게 띄운 공 왼쪽 측면을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걷어내는 빅토르 다닐로.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장석환. 자, 선수들이 지금 수비 진영을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신라 공격 진영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신라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주무기가 이제 수비이기 때문에 신라 선수들이 많이 그렇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밖으로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오른쪽에서 던지기 공격을 풀어나가는 산토스. 빅토르 다닐로 안쪽에 투입. 못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여기서 뺏어냅니다. 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은 수비수가 머리로써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지금도 14번의 안국진 선수였거든요. 중앙에서 파고들면서 슈팅까지 아주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자, 패스커팅 이후에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고 결국 그런 좋은 선택이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에 산토스의 수비가 조금 빨랐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킹 높게 올라오는데요. 조금 짧았던 공 끊어냅니다. 산토스도 계속된 신라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이대로 공은 밖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킹. 오른쪽 측면 코너킥. 지금 신라가 계속해서 세 번째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신라이기 때문에 산토스 선수들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조금 낮게 왔습니다. 하지만 트래핑이 좀 길었고요. 다시 한번 왼쪽 뒤를 거쳐서 높게 올라가는데요. 이 위치에는 안태준만이 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 자, 산토스 선수들의 이 개인기가 조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산토스 선수들도 첫 골을 실점한 이후에 계속해서 롱볼을 때려놓고 이제 패스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산토스 선수들 개인적인 기량이 있기 때문에 짧게 빌드업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다렸던 교체 카드가 사용됩니다. 13번 모타 선수가 빠지고 6번 비니시우스가 들어갑니다. 6번 비니시우스 실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부상이 조금 있어서 선발 명단에 제외가 됐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비니시우스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10분 동안 산토스가 이렇다에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반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수비를 보는 선수지만 왼쪽 헤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산토스의 공중 공격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까지 투입 헤딩에 성공했습니다만 골키퍼가 잡기에는 확실히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딩 슛으로 연결을 했지만 조금 힘이 약했죠. 네.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신라. 비니시우스 선수의 투입은 아무래도 신라 선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중볼 경합에서 좀 우위를 선점하려는 산토스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몸을 던져서 코너킥은 만들지 않겠다는 산토스의 좋은 모습. 자, 구스타모 감독도 지금 계속 테크니컬 에어리어로 나와서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오전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초조한 표정이 조금 엿보이는데요. 네. 구스타모 선수, 구스타모 감독. 다시 한번 안쪽으로 힐로 높게 뛰어놓습니다. 안젤로. 이 공은 신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정면 선수? 하지만 수비수자가 너무 많았어요. 역습성 안정기 오른쪽 측면 역시나 안젤로의 스피드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걷어내는 신라 라인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젤로의 파울.
다시 한번 뒤쪽에서 프리킥을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안젤루 선수가 공간 침투에 들어갈 때 안태준 선수가 공중에서 볼을 잘 커트해줬었거든요. 네. 이런 3백에 있는 안태준 선수, 한동훈 선수, 지원혁 선수의 수비 능력이 굉장히 신라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우고 앞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수비수가 끊어냅니다. 공중볼은 거의 다 신라 수비 선수들이 커트를 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산토스로서는 저렇게 공중볼보다는 발 쪽으로 주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공한 공격력을 보여줘. 또 오전 경기와 다르게 산토스 입장에서 공격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라는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은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의 태클 좀 깊었는데요. 당연히 두 선수 씩씩하게 바로 일어납니다. 박세훈 선수가 방금 산토스 진영에서 두 명을 제쳤는데 그때 약간 왼쪽으로 있었던 선수를 겨냥해서 패스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이태와 구스타보 안젤로의 충돌.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준비하는 산토스. 주앙이나시오 다시 왼쪽으로. 지금도 커트해냈는데요. 지금 살아났죠? 살려놨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 슈팅하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산토스 선수들도 위험 지역에서 볼 클리어링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네. 빌드업 과정에서 짧은 패스는 중요하지만 저렇게 위험 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패스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지금 패스 연결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바로 커트하고 그대로 역습해 들어가는 양팀 선수들의 이성 공격진들의 지금 스피드가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아주 발빠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카운터 어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왼쪽 측면으로 오래간만에 서서히 압박하는 산토스. 하지만 끊어내고 오히려 신라가 역습을 준비합니다. 이준이 굉장히 빠르죠? 오른쪽에서 이준이. 자, 지금 거의 수비진과 이준희가 달리는 모습이 마치 붙어있는 마차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준희 선수가 굉장히 측면을 돌파하면서 브라질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페드로와 스피드 경쟁. 아하, 밀리지 않는 양 선수. 하지만 페드로도 아주 손쉽게 차이 걷어냈습니다. 높게 올라온 코너킥. 헤딩 처리 완벽하지 못했고 아직 주심이 약간의 위치.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백업 좋습니다. 높게 올려가면서 그대로 공격으로 진행시켜보는데요. 여기서 헤딩! 하지만 왼쪽으로 빗나가는데요. 지금 이미 주심이 휘슬을 불렀었고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선수들은 박스 안쪽에서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이전 장면에서 신라가 산토스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안젤루 선수가 드립을 치고 측면으로 돌파를 해나갈 때 신라의 선수들이 두 명이 순간적으로 수비를 해줬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브라질 산토스의 전략을 신라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금 전 리플레이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은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앞쪽으로 전개 끌어내는 지원혁. 지금 인미스플레이 박세원입니다. 박세원 막아내는 주앙이나시오. 이나시오 선수가 아주 큰 건 한 건 해줬습니다. 자, 박세원의 빠른 돌파, 강한 돌파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주앙 이나시오가 아주 좋은 러쉬 타이밍으로 끊어냅니다. 지금은 주앙 이나시오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잘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원혁의 패스가 길게 연결됐고 이 수비진의 미스플레이를 박세원이 놓치지 않았던 장면, 여기서 아주 좋은 찬스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돌파를 보여줬었고 여기서 주앙이나 시오가 잘 막아내는 장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세원 선수가 뒤쪽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다시 왼쪽 측면에 공격이 계속되는 산토스. 하지만 수비 숫자를 여전히 많이 가져가고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라입니다. 산토스 선수들이 계속해서 측면 좌우를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신라 선수가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중앙에서 과감한 슈팅 연결이 필요한 산토스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슈팅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준희의 파울. 산토스 선수가 지금 중앙 중거리 슛을 노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신라 선수가 파울로 차단했습니다. 우고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지금의 프리킥 위치는 우고 입장에서 좋을 테고, 지금 또
이제 다음 경기를 치르게 되는 파나티코스와 충무 선수들이 이곳 경기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검정색 유니폼 이제 파나티코스의 선수들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우고가 바로 짧게 지금 변칙 전술하지만 이미 읽어냈습니다. 조금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었는데 네. 신라 선수들이 눈치를 먼저 채고 잘 차단했습니다. 자 길게 박세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완이 있는데요. 박세원 빠르죠? 직접 돌파. 박세원 빠릅니다.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박세원 선수가 지금 수비를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치고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 스피드가 정말 가공할 만합니다. 자 박세원이 앞선 1대1 찬스를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직접 본인이 다시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만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골문을 외면하고 맙니다. 지금 보시면 수비수 한 명을 달고 뛰었거든요. 네. 하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4번에 빅토르 다닐로 선수였는데 스피드를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골키퍼를 제치기 위해서 쳤던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아쉽게 빗나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돌파 과정에서 신라의 프리킥 찬스를 얻게 됩니다. 지금 백지웅 선수가 킥을 거의 전담해서 차고 있는데 저 정도 거리라면 직접 슈팅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가능해 그렇죠. 보입니다. 백지웅이라면 충분히 직접 골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황이나 시오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만큼 지금의 수비도 충분히 기대할 필요 있겠는데요. 백지웅 낮게 하지만 이미 읽어냅니다. 백지웅 선수가 왼 오른쪽 코너로 하단 부분에 강력하게 슛을 차봤는데요. 산토스 선수의 수비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내는 산토스. 빅토르 다닐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라 선수들이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산토스 선수들이 8강에서 셀타비고의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보여주던 개인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짧은 패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산토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에서 좋은 패스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신라 선수들 상대로 해서 조금은 좋은 공격 루트를 활로를 되찾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뒤지고 있는 팀은 산토스인데요. 좀 산토스 선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해서는 신라 선수들이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볼이 계속해서 커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산토스 선수들 점유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완의 헤딩은 그대로 뒤쪽까지 흘러갔고 이 공은 다시 오른쪽으로 라인을 살려보려 했습니다만 이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주앙 빅토르가 아주 열심히 또 뛰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날아가는 공을 듀앙 빅토르 온몸을 던져서 막아봤습니다만 아쉽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아직 보기 좋습니다. 네. 아직은 선수들에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승패보다는 저런 모습에서 더 축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올려준 적 왼쪽 다시 한번 중간 컷 안국진. 안국진 터치가 좀 길었는데요. 그 부분을 수비진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체되는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으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신라 선수들도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골을 커팅해내가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된 공격 쪽에서 골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산토스에게 한 점 차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발에 감격골. 여기서 미스플레이 안젤로죠? 두 번에 좋은 찬스를 헌납하고 맙니다. 안젤로 그대로 가면서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산토스도 계속해서 안젤로 선수 같은 개인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개인 돌파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신라가 저희가 방금 말씀해드린 것 같이 밀어붙일 때 한 골을 더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젤로 가브리엘 다마세노 여기서 왼쪽 측면으로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수비수 4명을 앞에 두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안젤로 선수에서나 또 산토스 입장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토스는 개인 능력이 출중하고 신라는 그것보다는 조직력을 통해서 이번 4강까지 올라온 팀들이거든요. 네. 과연 다니엘 안젤로 선수가 신라의 수비벽을 허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어느새 남은 시간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터진 골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양팀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번갈아가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패스를 끊어내고 오른쪽 측면에서 살려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6번의 비니시우스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한국 신라 선수들은 저쪽으로 공을 많이 측면 돌파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승환 선수가 교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은 사인이 좀 맞지 않았죠? 빅토르 다닐로가 몸을 던져서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공이 본인들보다 뒤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윙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던 20번 이준희가 빠지고 12번 조승환이 투입됩니다. 조승환 선수 테크닉이 아주 좋은 선수로서 오른쪽 이준희 선수 자리에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신라에서 이제 함상원 감독도 이준희를 빼고 조승환을 투입했다는 것은 더 많은 득점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골 차이는 조금 불안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승부차기 간다면 산토스 선수들도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네.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선수들은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한 골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회는 결승전을 제외한 본선에서는 연장전 없이 그대로 승부차기로 무승부일 경우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중원에서 공을 가져오는 산토스 왼쪽 측면으로 열어놓습니다. 엠마누엘 실바 뛰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전 장면에서 파울. 지금도 산토스 선수들을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나올 때 신라 선수들이 압박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저런 플레이를 산토스 선수들은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장석환의 파울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돌아서지 못하게 네. 장석환 선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단 1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선수들을 공격 진영으로 올리고 있는 산토스. 산토스가 이전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세트피스는 그대로 올려가네요. 그대로 뒤쪽으로 헤딩 높게 올려놨습니다. 완벽한 처리되지 못했고요. 신라가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역습이죠? 역습 상황 공격 숫자 2명, 수비 숫자 3명. 여기서 이완의 돌파 몸으로 막아냅니다. 지금은 브라질의 산토스 선수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영성 주심은 주앙 빅토르 선수를 불러내서 경고를 한 장 줍니다. 주앙 빅토르 선수 역시 주장으로서 아주 영리한 플레이 펼쳐줬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상 또 어떻게 본다면 몸으로라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돌파가 됐더라면 골키퍼가 1-1 상황이 됐었을 거거든요. 자, 반대로 왼쪽 측면에서 사라자니 낮게 연결. 다시 중원 쪽 오른쪽에 선수들이 많이 차와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다닐로에게 빅토르 다닐로 아웃사이드 패스는 이미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다닐로 안젤로 선수의 패싱 플레이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세원 지금의 터치 아쉬운데 하지만 이완의 백업. 자, 이완이 본인의 마음이 급합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이 슈팅 수비수들이 이미 자리 포지셔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신라 선수들이 마음이 약간 급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37초에 떠진 이완의 헤딩골로 신라가 앞선 채 산토스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가 양팀 모두 산토스와 정비가 되기 전에 1분여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종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이완 선수의 헤딩골로 1-0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신라 함상원 감독이 얘기했던 그 세트피스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터졌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반대로 산토스 입장에서는 경기 막바지에 본인들이 오전에 보여줬던 그런 화려한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도 산토스의 이런 개인 기량과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신라의 수비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4강전 아직 첫 번째 경기 25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경주입니다. 신라에서 당당하게 주장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신라의 백지웅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이번 경기에 임하게 됐는데 주장 완장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지 좀 궁금해요. 조금 무겁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장 완장을 하게 돼서 친구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자, 마침 이제 같은 편의 감독님이 신정초등학교 함상원 감독님인데 네. 본인이 느꼈을 때는 같은 팀의 감독님인 게 오히려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팀의 감독이 한번 걸려보고 싶었나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저희 감독님이 좋아요. 네, 좋기도 한데 다른 감독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감독님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저희 신정초가 전술이 좋아가지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백지웅 선수 지금 옷을 보면은 검정 빨간색 유니폼에 10번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무게감이 무거울 것 같은데 자신은 어떻게 이제 미래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주장도 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박지성처럼. 충분히 그 주장 완장을 외국 프로팀에서도 충분히 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팀 신라의 백지웅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라의 이환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환 선수 오늘 인터뷰 사실 함상훈 감독이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제가 골을 넣어야 이기고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골을 넣어야 되면 꼭 이긴다. 사실 이번 대회에 벌써 득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득점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뛰다 보니까 기회가 왔고 집중해서 살려서 골을 넣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득점을 기록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득점을 꼭 기록하고 싶은지 본인이 그리고 있는 그 상상도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미들필드에서 패스로 와서 제 옆에 있는 친구랑 패스 플레이를 해서 인사이드를 밀어넣는 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대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레모니에 대한 상상도까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세레모니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충분히 화려한 세레모니 근데 제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브라질 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브라질 팀을 상대할 때 좀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해요. 살짝 잘해서 긴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터뷰에 대한 긴장감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다면 필드 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 선수가 과연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준비한 세레모니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좋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라에서 오늘 중요한 키 플레이어를 맡고 있습니다. 이완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모따, 사르자니 그리고 페드로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박세원 그리고 이준희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신라는 예선 모양 안에서 공격권으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멀리서 왔습니다. 브라질의 산토스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에 홈이죠. 위치상 어웨이지만 이번 경기 어웨이지만 사실상의 홈 대한민국 신라팀입니다. 벌써 거의 셀라인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산토스를 이끄는 카를로스 그리고 대한민국 팀 신라를 이끕니다. 신정초등학교 함상원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팀 신라 거리 백지웅이 먼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저만의 어떤 팀이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몇 개 골! 들어갑니다! 이환! 36초 만에 실로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경기 시간 1분도 되지 않은 여기서 강한 돌파를 보여줬었고 여기서 중앙이나
뜹니다.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37초에 떠진 이완의 헤딩골로 신라가 앞선 채 산토스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 각국의 조국의 비가 걸려져 있는 네. 스페인기와 브라질 빅뜹니다. 골키퍼 주황식 이나시오 그리고 엠마누엘 이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 산토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입고 나온 산토스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보셨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소통하는 쾌활하고 또 선수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연습할 때 코트버 B그룹에서 2위로 올라온 팀인데 두 팀 모두 2골과 1골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키퍼들 간의 대결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늘색 유니폼의 셀타비고 스페인인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경합 이후에 골을 두 골이나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그 사이 산토스의 득점, 득점의 주인공은 7번 안젤로입니다. 안젤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아 안젤로가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멋진 세레모니까지. 정말 재밌게 여기는 다시 경주 시민운동장입니다. 산토스와 신라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신라의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는 특유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산토스의 공격력을 잘 막아냈고 네. 산토스 역시 개인 능력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신라에게 조금 막히는 모습을 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산토스가 전반전 막바지에 보여줬던 그런 돌파력과 개인기량 그리고 패스웍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또 분명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전반전 먼저 1대0을 앞서고 있는 신라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자체는 압도적이었습니다만 다만 저 숫자가 경기 초반이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가 경기 초반 15분까지 굉장히 파상 공세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산토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산토스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코너킥 개수도 물론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이 네 개의 코너킥 가운데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느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에서는 백지웅 선수가 거의 전담 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지웅 선수의 발끝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은 25분 정용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신라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산토스팀입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을 성공시킵니다. 박세훈 후반전도 시작과 동시에 몰아붙이는데 이 슈팅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박세훈 선수가 측면에서 돌아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슛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킥오프에서 풀어나가는 작전을 얼마나 연습을 했는 건지 아니면 혹은 우연의 일치인지 전반전 시작과 후반전 시작 아주 위험한 장면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신라 선수의 약속된 플레이인지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엠마누엘 실바 다시 뒤쪽으로 한 번에 높게 올렸습니다만 아무도 거치지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에서 백지웅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백지웅 선수가 측면에서 과감하게 돌파될 능력을 계속해서 전반전에 보여줬었는데요. 네. 지금 공. 하지만 다행히 그대로 주황이나 시호가 잡아냅니다. 박세원 선수가 측면에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슛으로 연결을 한번 해봤네요. 그렇죠. 하지만 산토스도 이제는 더 이상 수비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공간 비어있는데요. 수비의 압박이 좋습니다.
지금도 걷어냅니다. 산토스 페드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라 선수들이 협력 수비를 통해서 수비를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네. 산토스 선수들은 동료 선수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패스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원터치 패스 위에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번에는 박정현 키퍼가 차이 잡아냅니다. 이런 공격도 산토스가 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뒤로 빼놓고 바로 사르자니의 슈팅. 사실 지금 전반전보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산토스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공격에는 공격으로 공수하고 있는 산토스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우고 뒤쪽으로 아이반 실바, 다시 뒤쪽에 비니시우스 쪽으로 흘러갑니다. 비니시우스 왼쪽에 엠마누엘 실바. 지금 이준희 선수가 아까 전부터 추격 대기 중인데 이준희 선수가 교체되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희 선수 전반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조승환 선수와 아마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헤딩 경합에서 공을 가져오는 산토스. 산토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원터치 패스 뚫렸습니다. 이완 돌파력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수의 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완 선수가 굉장히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준희 선수가 다시 한번 조승환과 교체됩니다. 이준희 선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제 교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승환 선수가 나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승환 선수 약간 아쉬운 표정을 보여줬었네요. 네. 백지훈 길게 안쪽으로 교체대 들어오자마자 높게 올려졌습니다만 이 공은 주앙이나시오가 잘 잡아냅니다. 확실히 신라가 산토스를 상대로 공중포에 자신들이 신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10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토스도 공격을 전개할 때 공중볼보다는 저희가 전반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패스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 이 공이 튀어오르면서 연결됐습니다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묘하게 튀면서 또 이준희 선수에게 연결이 되었었는데요. 아이반 실바 선수가 아주 잘 마킹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우고가 빠지고 그리고 디에고가 투입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장면 옵사이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정도 앞에 있었던 이준희, 그리고 한 박자 뒤에 우고가 빠지고 8번 디에고가 투입됩니다. 디에고 선수는 힘이 좋고 패싱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산토스의 미드필더 지역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디에고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아주 중요하겠고, 이제 교체된 선수들을 계속해서 오늘 오전 경기부터 각 팀 감독들과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는 것을 매 경기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왼쪽 측면 돌파에 성공하는 산토스. 다시 한번 안젤로입니다. 뒤쪽으로 디에고. 센터 쪽 사르자니. 뒤쪽으로 빅토르가 차이 잡아냅니다. 오른쪽 측면 안쪽으로 투입시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헤딩 컷. 트래핑 이후에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산토스가 오전에 보여줬던 셀타 비고와의 경기와는 사뭇 다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신라의 수비력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토스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토스도 계속해서 약속된 플레이로 세트피스 상황들을 잘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엠마누엘 실바. 안쪽에 투입. 하지만 여기서 차이 걷어냅니다. 박세원의 터치가 이준희까지 연결됩니다. 이준희! 하지만 이 터치 조금 길었고 수비수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앙 빅토르 선수가 어느새 달려나와서 볼을 클리어닝 해줬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주앙 빅토르의 모습은 마치 스위퍼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끊어내면서 하지만 이 박세원의 패스도 정말 감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준희 선수도 교체 들어가자마자 아주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장에 이제 공이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닌 쪽에서 한 선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네, 오른쪽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디에고 선수가 어느새 거기까지 따라가서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지금 들 것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부디
어차피 큰 부상이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산토스 선수들은 이제 곧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만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돌아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진짜 바라봅니다. 네. 경기장 바깥에 나가서 일단 치료를 받는데 그래도 저희가 빌어볼 수 있는 부분이 유소년 축구대회다 보니까 선수들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데 아 지금 그 전의 상황인데 옷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그 이후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장면에서 왼쪽 무릎 왼쪽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전에서 막아냈고 이환 그대로 슛이 들어갑니다. 이환이 세컨볼로 흘러나온 몸을 왼발로 오른쪽 구석으로 아주 절묘하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이환 자신의 왼발로 깔끔한 마무리 헤딩골에 이은 피드골까지 발과 머리 모두 잘 사용합니다. 함상헌 감독이 이환 선수가 골을 넣으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네.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신라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박세원이 공을 잘 가져왔고 이 슈팅이 몸에 맞고 튀었는데 또 절묘하게 이환에게 갔어요. 이환의 세컨볼 나온 것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행운이 더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완이 잘 찼습니다. 이완이 어떻게 보면 공이 흘러나오는 곳을 낙하 지점을 잘 포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숏바운드로 잘 치죠. 어우 지금은 강한 압박을 보여줬었어요. 지금은 또 이완의 득점 장면인데요. 이완 선수가 좀 큰 세레모니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편 동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정신이 없죠? 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신라입니다. 박세원 다시 안쪽으로 중간 커트 주앙 비톨 지금 사실 그 사이에 산토스의 교체가 있었는데 13번 모따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신라가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28골을 넣고 0실점 무실점을 형진을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이제 다시 아마도 아이스팩을 붙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금 발목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거나 혹은 좀 부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부상이 아니길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 공간 열려있습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백지웅입니다. 하지만 강한 수비를 보여주는 안젤로. 백지웅 빠른 판단으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오른쪽 치면 아 지금은 이준희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여기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측면에서 조금은 반칙을 유도해 보려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아쉽게 무위로 돌아갔네요. 자 산토스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교체돼 나갔던 우거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경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왼쪽 측면 강한 몸싸움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구스타브 사르지니 선수가 중원에서 경합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사르자니가 빠지고 그 자리를 우고 레오나르도 산토스가 투입됩니다. 계속되는 교체 카드를 통해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는 것 반드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산토스인데요. 그렇습니다. 구스타모 감독도 계속해서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신라의 수비를 벽을 조금 허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파울 공격권은 산토스입니다. 산토스가 전후반 계속해서 롱볼을 때리고 있는데 신라 선수들이 평균 신장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짧게 만들어 나가는 패스웍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빅토르 다닐로 선수가 그렇죠. 들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업혀 나오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저런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또 네. 어린아이의 모습이네요. 빅토르 다닐로 선수가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한번 빌어봅니다. 지금의 프리킥 상황 잘 연결됐는데요. 하지만 수비수가 잘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먼 거리 슈팅 위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직접 중거리 슛으로 연결을 시켜봤네요. 아 감각적인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까지 넘어가면서 이번 공격은 무산됩니다. 발등에 제대로 얹혔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골문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미 달려올 때부터 슈팅을 날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였고요. 여기서 위로 넘어가면서 아쉽게 이 공격은 무산됩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긴 맞았는데 네. 엠마누엘 선수의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에서 강한 아빠 비니시우스. 자, 분명히 부상이 있다고 들었던 비니시우스 선수. 아 여기서 1대1 박세원
박세원 이번에도 놓치고 맙니다. 박세원이 아쉬운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네요. 자, 박세원 오늘 골 역시 분명히 나고 좋은 스피드, 좋은 어깨 싸움을 보여주지만 아쉽게도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전에도 1대1 상황이 몇 번 나왔었는데 박세원 네. 선수가 오늘 조금은 아쉬운 골 결정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력과 좋은 키핑력, 좋은 모습 다 보여주지만 오늘 유독 골문을 외면하고 맙니다. 아주 마음먹고 한번 제대로 때려봤거든요. 다시 한번 박세원, 다시 한번 박세원. 하지만 두 명째는 힘들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아크 장면. 여기서 이번에는 주심의 히스리 불립니다. 아크 정면에서 턴 차지하게 되는 프리킥 찬스. 신라로서는 아주 좋은 공격의 기회죠. 박세현 선수의 돌파에 이은 슛에 이어서 신라 선수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충무 선수들 뿐만 아니라 파나티코스 선수들, 지금 또 많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 바로 다음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상황 백지웅이 준비 중이고요. 백지웅 그리고 선수가 안국진도 준비 중입니다. 백지웅 선수의 발끝이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실상 직접 슈팅이고 이제 세컨볼 사운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벽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인데요. 백지욱, 안국진. 아, 지금 벽 근처에서의 라인 싸움, 그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백지욱! 그대로 막아냅니다! 주황이라 치오!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백지웅도 그 빈틈 하나를 잘 노려봤고 주황이나 시오도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잘 막아냅니다. 백지웅 선수 어떻게 저걸 막았지 하는 표정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키커가 정말 공이 발에 맞는 그 순간 느꼈던 그 감정을 분명히 상기시켰을 텐데요. 이것을 주황이나 시오가 완벽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백지웅 선수 차고 나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는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신라. 확실히 신라에서는 백지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 측면 전지 공격. 아, 지금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르잔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시작해봅니다. 이제 산토스 입장에선 조금 빠른 타이밍에 만회 골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셀타비고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6번의 센터백을 보고 있는 비니시우스 선수가 전진해서 조금 공격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비니시우스가 결국 끊어냅니다. 아, 지금 정확히 킥이 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플레이가 진행되는 그 지역이 유독 잔디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도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비니시우스 선수가 센터 측면에 센터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산토스로서는 지금 상황 골킥으로 전개되겠습니다. 빠른 타이밍, 확실히 지금 산토스 팀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엠마누엘 한 발 툭 찍어 차주와 잘 연결됩니다. 여기서 어깨 싸움,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안태준이 잘 막아주면서 박종현이 잘 키핑합니다. 이번에는 안태준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 역할을 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아주 좋았거든요. 사르지니 선수의 자, 이번 경기에서 사실 페드로가 좋은 활약을 못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장면이 페드로의 최고의 장점이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신라의 무득점이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안태준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안국진 전진 패스. 이 중원 싸움에서 공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진 패스, 먼 거리 그대로 슈팅하지만 박세원의 슈팅 읽어냈습니다. 정말 신라 선수들 약간의 공간만 보이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센터 서클 부근. 저런 공격 본능이 예선에서의 28골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비니시우스를 거쳐서 디에고가 오른쪽 측면으로. 주앙 빅톨 한 번에 길게 페드로를 봤는데요. 헤딩 클리어 정확히 되지 못했습니다. 페드로도 순간적으로 놓쳤고 지금 잘 들어오는데요. 슈팅하지만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엠마누엘 페드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박종현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15분을 지나면서 산토스 선수들의 공격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신라 선수들도 집중력을 가지고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높게 바운드 됩니다. 뒤쪽까지 흐르는 공. 박세원 선수는 어떻게든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지금 강해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주황비토 앞쪽으로 전진 패스 그대로 흘러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내는 신라 빠르게 공격을 전개시킵니다. 디에고 자 원터치 패스가 그대로 실패로 돌아갔고요. 지금은 산토스 선수들이 계속해서 측면 공격을 하려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네. 신라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전에서 보여줬던 산토스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신라 선수들이 수비를 잘해주고 있다는 모습이 그런 반증인데요. 역시 무실점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공격으로 전개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슈팅! 하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이준희 선수의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지금 이준희 선수에게 공이 가는 과정에서 공이 몇 차례 불규칙 바운드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운동장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수들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디에고 선수가 아쉬워하는 동작만으로도 한 1m 이상은 뛰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체 카드가 활용됩니다. 디에고 선수인데요. 아이고 뱅글뱅글 돌면서 아쉬워하는 모습 그만큼 승부욕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모습 왼쪽 측면에서 보여줬던 신라에서 장석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김민서 선수가 들어갔죠. 그렇죠. 드리블과 크로싱 능력이 좋은 김민서 선수 미드필더 지역에서 신라의 힘을 한껏 도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운드 된 공 뒤쪽으로 지금 사실 함상원 감독은 앞선 지금 바운드 높았는데요. 하지만 박종현이 잘 잡습니다. 함상원 감독은 바로 앞선 경기에서는 많은 선수들을 이미 큰 점수로 이겼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리면서 체력 관리를 다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옵사이드죠. 네. 지금은 이미 이준희 선수가 최후방 수비수 뒤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준희 선수가 옵사이드였지만 저런 돌파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 우고가 정확히 트래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격권 넘겨줍니다. 안국진 자 결국 이렇게 바운드가 지금 저 위치에서 잘 되지 않으니까 선수들도 볼 간수가 어려워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라 선수들은 이전 경기를 통해서 체력을 잘 비축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역시 경기 후반 갈수록 신라 선수들의 그런 체력적 우위가 잘 나타내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미 빨간색 스타킹이 뒤쪽에 있었어요. 다리가 마치 세 개로 보이는데 반발자국 네, 정도 그렇죠. 앞서 있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산토스는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교체돼 나왔었던 사라자니 선수가 투입되고요. 그리고 11번의 루카스 선수가 다시 한번 투입됩니다. 루카스 선수 세 골을 넣고 있는 산토스의 선수이기 때문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엠마누엘 자리에 루카스가 들어가는데 루카스가 저 위치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지겠죠. 그렇습니다. 수비보다는 지금 공격을 통해서 활로를 찾겠다는 산토스의 생각인데요. 네.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은 선수들이 신라 진영에 있는 모습이죠. 루카스가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교체대 들어와서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왼쪽 측면에 사라자니 사라자니 조금 공을 간수한 시간이 길었는데요. 뒤쪽으로 앞쪽에 교체돼 들어온 루카스를 봤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신라의 함상원 감독이 말씀해 주신 대로 2선과 3선서의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 아쉬울 부분이 있겠는데 산토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신라 입장에서는 이 무실점 행진으로 결승전에 선착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라 선수들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줘야 됩니다. 네. 산토스에게는 두 골 정도는 가볍게 넣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봤는데요. 이미 수비진도 읽었습니다. 안젤로 돌파 좋아요. 안젤로 안쪽으로 투입하지만 이미 수비수가 끊어냅니다. 헤딩 경합 두 선수가 거의 헤딩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권은 신라가 가져갑니다. 역습이죠. 공격 숫자 3명 수비 숫자 3명 아 지금은 깔끔한 마무리로 오히려 산토스가 끊어냅니다. 오른쪽 측면 백지웅입니다. 아크 정면 투입 정면이죠. 정면에서 슈팅 하지만 정면입니다. 그대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잘 날려봤습니다. 오늘 좋은 선방을 주황이나 시호 선수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충분히 막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온 공은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런 세컨볼 슈팅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왼쪽 측면 이준입니다. 한 명 제쳐놓고 두 명째를 제치지 못하는데요.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 루카스가 빼냅니다. 안젤로, 구스타보 안젤로, 구스타보 안젤로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확실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신라 선수들이 몸싸움과 경합 과정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거 선수가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하게 걷어내다 보니까 정영성 주심 등에 맞고 말았습니다. 주심도 지금 그렇죠. 약간 웃음을 보여. 다시 찰 것을 지시했고 결국에는 우거 선수가 바로 찼습니다. 귀여운 실수로 넘어가는 네. 주심입니다. 산토스 선수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급해요. 높게 뛰어넣습니다.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쫓기는 상황에서 조금 침착함이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 이준이 잘 뚫어냈습니다. 뒤쪽 공간 잘 맞는데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뒤쪽에 이미 김민서가 있습니다. 김민서의 크로스 몸에 맞고 약간 굴절. 자 골문을 등지고 잘 나갔죠. 스팅 오늘 박세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박세원 선수 오늘 아 참 교체 출 자 그리고 박세원이 교체됩니다. 박세원이 나고 김민건이 투입됩니다. 박세원 뭐 블록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이 선수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돌파력과 위치 선정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결승에서 이 골에 대한 한을 풀 그렇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도끼를 가졌을 때 더 무서울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 골을 넣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골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왼쪽 측면까지 연결됩니다. 사라자니 아 여기서 끊어낸 안국진 하지만 사라자니를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정규 시간은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산토스로서 아쉬운 점은 이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침착하게 못해주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안젤로가 빠지고 14번 까이키 선수가 투입됩니다. 까이키 선수 개인 방어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요. 데인마크를 통해서 공을 커트해낸 다음에 역습을 하겠다는 산토스의 전략입니다. 백지웅이 길게 연결 하지만 여기서 끊어냅니다. 헤딩 경합. 자 공간을 열어놨습니다만 지금 수비 진영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었던 산토스 조금은 아쉬운 연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쪽에 산토스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신라 아 여기서 뚫어내긴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진에 무려 5명의 선수를 포진하고 있는 산토스인데요. 그렇죠. 공을 잡고 턴하는 동작은 확실히 브라질에서 배운 축구를 배운 듯한 모습 이런 유연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산토스지만 조금은 팀 플레이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잘 끊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봤는데요. 이미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이준이. 이준이 돌아 움직이는 과정. 지금도 이준이 선수가 잘 돌아섰는데요. 네. 산토스 선수가 파울로 끊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비니시우스 선수를 불러세우는 정영성 주심. 방금 이준희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모래바람이 올 정도로 지금 현재 프리킥이 진행되는 저 위치가 잔디가 많이 패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정도 거리라면 직접 슈팅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안국진과 백지웅이 준비합니다. 백지웅이 흘려넣고 안국진 짧게 내어놓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지. 오른쪽에서 백지웅 우고가 잘 막아내 지금 백지웅이 지금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키핑했어요. 공에 대한 진명이 아주 훌륭했던 백지웅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라자니 뒤쪽으로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2분이라면 산토스도 한번 해볼 만한 시간인데요. 다시 왼쪽 측면에 구스타보 안젤로. 구스타보 안젤로 잘 넘겨줘! 여기서 건드리지 못한 채 박중현이 잡아냅니다. 아 이번에는 산토스의 전형적인 공격 측면 돌파에 이은 중앙으로의 크로스가 잘 이어졌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의 페드로 지금은 경기 결과를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발 앞까지 구스타보 안젤로 선수가 잘 동굴판 이후에 올려줬거든요. 아 지금은 발끝에 걸리지 않았네요. 스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못하면서 타이밍이 빼앗겼고 박종현 선수도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박종현의 무실점 행진은 계속됩니다. 다시 바운드 되면서 왼쪽 측면 베드로가 잘 올려줬죠. 그대로 왼발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야 경기 막판에 산토스의 공격력이 제대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그렇죠. 공격력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 측면 다시 한번 빼들어였고 여기서
공이 빠지면서 왼쪽 슈팅 구스타보 안젤로. 두 선수의 호흡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 후반 갈수록 산토스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또 마음이 급한데요. 그렇죠. 정영성 주심 맞추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앞쪽으로 가라고 하는 디에고 선수의 그렇죠. 손짓이었어요. 디에고 선수가 이전부터 이런 어필을 참 잘했거든요. 참 귀엽네요. 네. 그만큼 지금 산토스 선수들은 비록 패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내어준 거 우고의 헤딩. 하지만 이미 박종현이 위치 선정을 마쳤습니다. 역습이죠. 길게 연결 수비수자 두 명. 여기서 막아냅니다. 지금도 신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산토스 진영에 있거든요. 그렇죠. 백지웅, 우고. 우고가 끊어내고 한 번 더 이 공격을 만들어낼 준비합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열심히 달려들어갑니다. 구스타보 안젤로. 그리고 그 공을 가져옵니다. 안태준과의 싸움인데요. 자, 하지만 공격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공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경기 종료될 때까지 선수들 열심히 뛰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디에고 선수가 이제 골킥하는 위치 지점까지 다시 해주고 가고요. 디에고 선수가 굉장히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성인 대표팀이라면 이 시간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만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2016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 4강전 첫 경기 신라가 산토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신라가 예선에 보여서 보여줬던 28골의 결정력과 무실점의 행진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산토스의 개인기량과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잘 마크하면서 신라가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결국에는 산토스도 좋은 모습, 특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바로 이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조금 더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산토스 같은 경우에는 본 모습이 조금 경기 막판 들어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신라가 먼저 결승전에 안착하게 되면서 이제 4강전 두 번째 경기 일본의 파나티코스와 대한민국 충무의 경기를 조금 더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신라의 막강한 수비력과 또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가 확실히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 2선과의 3선과의 관계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수비력과 골 결정력을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파나티코스와 대한민국 충무팀의 4강전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주입니다. 안젤로, 우고, 모타, 사르자니 그리고 페드로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환, 박세원 그리고 이준희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신라는 예선 모양 안에서 네모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멀리서 왔습니다. 브라질의 산토스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에 홈이죠. 위치상 어웨이지만 이번 경기 어웨이지만 사실상의 홈 대한민국 신라팀입니다. 벌써 벌써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산토스를 이끄는 카를로스 그리고 대한민국 신라를 이끕니다. 신정수와 함께 합창업 감사합니다. 정영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팀신라 머리 백지웅이 먼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경기 초반에 어떤 팀이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높게 골! 들어갑니다! 이환! 36초 만에 실로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경기 시간 1분도 되지 않은